해녀 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시죠. 근데 부산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해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엔 고령화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이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노련한 손놀림으로 바위에 붙은 참고동을 떼어냅니다. 한나절 동안 건져 올린 해산물이 한가득. 갓 잡은 해산물을 바로 손질해 손님에게 팝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아야지. 여기 없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잡으면서 이렇게 홍아리 보면은 많이 잡아주면 기분이 좋지. 1890년대 제주에서 출양한 해녀들이 영도에 정착하면서 현재 부산 8개 지역에서 해녀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이렇게 해산물을 채취하고 직접 판매도 하면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 해안가가 해녀들의 역사 그 자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00명에 이르렀던 부산 해녀는 지난해 889명으로 100명 넘게 줄었고 최근엔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나이별로는 70대 이상이 463명, 60대가 234명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96%를 차지했고 30, 40대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데다 건강 등의 문제로 자연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엔 청년들이 나서 해녀 문화를 연구하고 해녀 문화 전시관이 세워지는 등 해녀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해녀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녀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영도 해녀 문화를 개성, 보전 또그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라져가는 부산 해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각과 전승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